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 초급매물 하나 있어서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현장에 나와있고요.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상인로 왕복 4차선 도로변입니다. 오늘 건물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차선 왕복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 오늘 건물 공당 6억 5천에 나와있고요.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63.2평입니다. 63평에 6억 5천, 정말 땅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초급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바로 오늘 건물에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월천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월천공원 안에는 또 월천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비록 주차장은 없지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은 더욱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달에 6억 3천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기타 비용을 합해 본다면 원가가 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건물은 급매물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왕복 4차선 20m 도로를 접하고 있기에 접근성 또한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약 4년 전 올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외관 및 내부가 주변 건물들에 비해서 컨디션이 좋은 건물로 세입자분들의 선호도가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건물 1층 상가에서 월 128만 3천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로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한 매물입니다. 토지 가격만 받고 급처분을 하는 이유는 주인분의 자제분이 아파트 매입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건물은 바로 선택하셔도 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 면적은 29.4평으로 한 호실은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자동차 관련 업체는 보증금 1,500에 110만 원에 들어와 있고, 자동차 관련 업체 바로 우측으로는 또 창고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데 자재 보관함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십니다. 그 집은 연 2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로 풀이하자면 183,000원, 보증금 500에 183,000원 또 임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층에는 상가 두 가구, 그리고 2층은 미니투룸 한 가구에 쓰리룸 한 가구, 3층은 쓰리룸 두 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건물은 옥상에 또 넓은 공간, 공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혼자만의 작업실로 사용하셔도 되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오늘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 바로 정면에 또 펜스가 하나 쳐져 있는데요. 저기는 앞산 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 건너가서 오늘 건물 또 건물 외관과 또 내부 모습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현무원과 또 통창을 사용해서 신선 또한 좋은 건물이고, 왼쪽으로는 또 진급 판넬로 모양까지 이렇게 잘 해놓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바로 왼쪽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또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또 자동차 관련 업체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자동차 관련 업체는 생업형에 있고요. 옆에 자재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또 미용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기타 사무실로 사용하셔도 좋은 그런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안쪽에도 또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관계로 항상 더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업종이 들어와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또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2층 앞에 이렇게 자동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봉을 누르고 들어가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자,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에는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201호, 그리고 바로 정면으로 202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가구는 미니 투룸, 한 가구는 쓰리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수익이 또 충분히 나온 건물로 바로 이렇게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301호 그리고 302호 이렇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는데요. 둘 다 3룸이고요. 301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공실로 비어두고 있는데 보증금 500에 40만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정말 3룸이 540이면 원룸 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임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방 쪽에도 또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또 방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옵션도 보시면은 TV 그리고 바로 문 위쪽으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 공간 들어오시면 중문은 비록 없지만 또 거실 사이즈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주방 공간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옵션은 풀 옵션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방 공간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양쪽으로 이렇게 창을 사용해서 채광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3룸이라고 하면 딱 알맞은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3룸 가격이 540이면 이 인근에 원룸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오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그때 당시 또 리모델링 하면서 방수를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해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또 이렇게 보시면 박공형 지붕이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공간이 굉장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크고 9단위로 말씀을 드리지만 약 10평이 조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또 나 혼자만의 작업실 공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쓰임새 있는 공간도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미니 투룸 한 가구, 쓰리룸 세 가구, 전체 여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9제곱미터, 9단위로 63.22평, 건물 연면적 299.58제곱미터, 9단위로 90.62평, 사용승인 1994년 9월 10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리모델링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금액 6억 5천, 융자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융자는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융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또 연락 주십시오. 보증금 9,100만원, 인수금액 5억 5,900, 월수입 255만원에 은행이자 없이 그대로 월 순수입이 25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지금 초급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6억 5천, 앞전에 원가가 약 6억 7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충은 거의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분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충이 안 되더라도 오늘 건물은 정말 땅값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초급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은 정말 바로 또 사서 바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 초급매물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